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보면요. 한동훈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 지금은 뭐 금융기관의 감사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주 타깃으로 삼아서 아주 정권을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한 친야 매체 인사한테 한동훈 대표의 공격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게 계기입니다. 한 대표, 어제는 직접 글을 올려서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일갈을 했는데 오늘은 당 윤리위에 감찰까지 전격 지시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녹취록에는 현재 이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옵니다. 이 김 전 행정관이요, 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 이 관계자와 수차례 나눈 이 전화 통화 내용인데요. 이 두 사람은 같은 강원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 측에서 공개한 해당 녹취록에서 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요. 이 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행정관이,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을 나온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에게 이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읽지도 또 답하지도 않았던 그 사건을 거론을 하면서 여사가 한 대표 때문에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측이 그걸 좀 잘 기획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요, 여권 인사가 다른 것도 아닌 이 정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혀온 친야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한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 주도록 사주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요, 이 김 전 행정관이 금융기관 취업 이후에도 여전히 이 당적을 지는 당원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 대표가 이 김 씨에 대한 당 자체 이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오늘 오전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그리고 어제는 SNS를 통해서 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이 감찰 착수 소식, 당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도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어쨌든 한 대표가 직접 김 씨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 대표와 당내에서 김 씨에 대한 감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사죄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대표님이 좀 직접 말씀을 하신 건지, 감찰 지시 자체는? 당내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그 당내 절차가,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김 전 행정관 측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고요.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에서 녹취를 짜깁기해서 이를 키우고 있는 게 팩트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행정관은 당을 떠나겠다면서 탈당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의 입장문 조금 더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낸 부분인데요. 일단 의뢰인과, 그러니까 의뢰인이라는 것은 김대남 씨를 말하는 거겠죠.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정치인 또는 대통령실과는 무관하게 그 서울의 소리 측 기자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해서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이번 일이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당 과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사도 잠깐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요. 애초에 본인은, 그러니까 김대남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를 해당 언론 기자에게도 몇 번이나 언급해서 기자도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서 계속 이를 키우고 있다. 이게 팩트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 그러니까 지난 대표 경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를 받아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건 김대남 측의 주장입니다. 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 김대남 씨의 발언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남 씨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주장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허황된 실언으로 이 사건 녹음 파일로는 김건희 여사가 당의 공천에 개입되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김대남 씨가 그 서울대 소리 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내지 말고 공적인 부분, 어떤 정치적인 사안 그런 부분은 내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대남 씨는 그 당시에 남부지방법원이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은 증명되기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간에 김대남 씨는 이런 법원의 판결도 있기 때문에 김 여사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관련 발언 또한 어떤 것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미 판단된 사항을 계속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건 법원 판단이나 김대남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그 발언이 다른 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야당이라든지 좌파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라는 점, 그것에 휘둘릴 뿐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김 전 행정관이 해명을 했지만요. 정치적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김 전 행정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7월이었죠. 그때는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이 김 씨의 공격 사주 그 배후에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다른 인사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김 씨의 발언이 여권의 자중질환으로까지 비화할 조짐 이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건설업계에 종사를 하다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캠프 정무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여당 인사의 소개를 받아서 캠프의 조직본부장이었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게 연결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김 전 행정관은 강 전 수석 밑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실에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전당대회에선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김 전 행정관의 이력에 친한계에서는 김 전 행정관의 돌발적인 개인 행동이 아닐 것이다. 배후가 있는지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에게 한 대표가 당 비대위원장이던 시절 당비 70억 원을 들여서 대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뒤에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내보내면서 김 전 행정관이 직접 관련 자료를 줬다고 주장한 점을 의심하며 그게 사실도 아니지만 어떻든 대외비인 당비 용처 관련 자료가 김 씨에게 넘어간 것이냐, 어떻게 넘어간 것이냐, 배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요, 친한계가 겨냥한 배후가 사실상 대통령실일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당정 갈등의 새로운 외관으로 떠오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 전 행정관을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로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냐면서 이 배후를 의심하고 나섰고요. 역시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한 대표를 공격한 김 전 행정관의 행동이 이 조직 플레이인지 밝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신지호 부총장은요 앞서도 전해드렸던 대로요 사실상 이 김대남 씨를 처음 현 여권에 들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 부총장 그래서 자신이 이 김 전 행정관과 보다 깊이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 부총장은 일각에서 자신이 김 전 행정관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는 식의 의혹이 나오는데 이는 유언비어라면서 단순히 소개받아서 연결해 준 것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친한계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하고의 9시간 녹취록을 공개해서 예. 정말 저희 그 후보 진영을 거의 초토화시켜놨던 예. 건데 아무리 그 사람이 자기 고향 후배라고 하더라도 그분하고 무려 11개월간이나 계속 전화를 예. 주고받았고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이나 예. 그 정도의 보안의식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용산에 있었지라는 생각이 일단 예. 들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이 김대남 씨는 진영을 팔아먹었어요. 진영을 팔아먹은 이런 행위가 예. 단독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조직 플레이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는 당원이기는 하나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명수에게 이거 보도하라고 사주를 했는가. 이거는 네.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신지호 부총장뿐만이 아니고요. 대통령실 또 김대남 씨가 지난 대선 당 대표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 나경원 의원도요. 김 씨에 대해서 손절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먼저 대통령실 측에서는요. 이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을 이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이며 과잉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서 이 친한계 일각에서 제기한 배후설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이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면서 이 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친한계 일각에 대한 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이 곽규택 수석 대변인 역시 이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은 한심한 작태다 이렇게 강하게 꼬집으면서도 과잉 충성이라고 본다. 이 친한계의 이 배후 의심 여기에 대해서는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좌파계열의 그런 유튜버와 예. 접촉을 해가지고 같은 당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논의를 했다 하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뭐 한심한 작태인 것 같습니다. 선거판이나 전당대회판에서 마치 본인이 어떤 공을 세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예. 오바하고 예, 과잉 충성하고 하는 그런 예. 일련의 또 행태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 김 전 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들은 바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불필요한 억측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대남 씨가 이 서울의 소리 측에 한 대표의 공격을 요청한 그런 시점, 지난 총선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라는 점을 또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일탈 행동을 대통령실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거, 이건 좀 시기적으로 무리일 수가 있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맞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에게 한 대표 공격을 사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시점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7월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에 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냈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에선 김 씨의 녹취록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관련해 김 씨 측에서도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일어난 일이고 사주를 받아 당대표 후보자에게 타격을 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미는 당대표를 위해서 과잉 충성 차원에서 벌인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친한계 일부가 의심하는 대로 여권 핵심부에 어떤 배후가 있는 것인지 이건 뭐 국민의힘에서 감찰을 한다는데 이게 근데 탈당한 당원한테도 이 감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감찰을 한다고 하니까 그 실제 이루어지는지 또 그 결과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 소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여권 정권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어떤 공세를 수차례 이어왔던 것을 감안을 한다면 김 씨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이미 이 매체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또 그 내용이 모두 녹음이 됐다는 데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강이라든지 정무 판단 능력이 바닥이다.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 전 행정관의 정무 감각과 보안 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던 김종혁 최고위원 지적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 씨가 접촉한 서울의 소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48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와 7시간가량 통화하고 그 녹취록을 MBC에 제보한 인물이고요. 김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등장하는 명품백을 직접 구입해 이 최재형 씨에게 전달하고 그 영상 공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엔 김여사가 심야에 대통령실 관저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기자가 소개한 그거를 단순히 횟수만 세봐도 세 차례나 김여사 관련 공세에 가담을 했던 또는 주도를 했던 그런 인물인 겁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부인을 스토킹이라도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그런데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지난해 9월부터 이런 인물하고 통화를 하면서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 씨 측에서는 당시에는 뭐 자신이 맡은 업무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모양인데요. 그것도 여권 인사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록 역시 이 김 전 행정관과의 통화를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녹음해 공개를 하면서 불거진 건데요. 이 김 전 행정관은요, 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이 우파 유튜버 관리 문제 등을 취재하려는 이 서울의 소리 측과 접촉을 하게 됐고요. 해당 관계자가 자신과 같은 이 강원 영동 지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이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소리는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미 지난 대선 당시부터 김여사 의혹 보도 공세를 펼쳤던 만큼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해당 관계자와 관계를 이어간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권 내부에서도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인물이 현직에 있을 때나 그만두고 나서나 어떻게 서울의 소리를 다시 상대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또 이 김여사 악마와의 총력전을 펼치는 세력에 이 김 씨가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다. 뭐 대통령실 참모들의 기강과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의 출발점이 된 그런 얘기를 여러 건 이제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만 봐도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 명절 전이었죠. 심야에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공개를 해서 그래서 또 논란이 벌어졌던 그때 당시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명절 연휴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관저를 경비하는 그런 경찰 경력을 위해서 뭔가 간식거리를 사러 나갔는데 그걸 저렇게 왜곡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지 간에 여권으로서는 정말 악연이 있는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매체의 관계자하고 대통령실의 행정관 시절부터 또 그 이후에 나와서까지도 그쪽과 계속 연결을 하면서 저렇게 녹취된 대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달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녹취가 돼서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이 대화의 전부 가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서울의 소리 측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짜집게 하고 왜곡시킨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녹취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당초에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대남 씨의 해명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이 김대남 씨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자폭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는 자폭 국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김대남 씨는 지금 탈당을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도대체 누가 인사를 해서 지금 금융기관에 가 있죠? 그 직을 지금 물러나야 되는 상황인데 탈당으로 이걸 무마한다? 그러면 지금 인사권자가 그걸 가만히 둡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모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배후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했었거든요. 지금 2024년 8월에 서울 보증보험에 그냥 감사도 아닌 상금 감사로 그래서 본인이 그 통화에서 막 자랑을 해요. 무슨 차가 나오고 연봉이 얼마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발본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 어차피 낙하산이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금융과 관련해서 무슨 전문 지식이 자, 낙하산이라는 있겠습니까? 것도 개인 의견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민간 기관에서 선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네. 기강이 문란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탈당만 했을 뿐 그 직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거는 지금 이 얘기를 7월에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에 상금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찌됐든 간에 그 대통령실의 소위 시민사회 수석 밑에 비서관 대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 접근. 서울의 소리는 누가 봐도 악의적 접근인데 그렇게 세 번이나 영부인이 피해를 받았는데 본인이
소위 그 고향 후배라는 연줄주의에 갇혀가지고 거기에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일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유난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건 정말 유감입니다. 네, 지금 서울의 소리 측에서 악의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서울의 소리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 저희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취재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악의적 접근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접어두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김대남 측에서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